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대학교에 궁금해하는 학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4년 시간입니다. 네, 4년 진행을 맡게 된 연희이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 분들 소개부터 할게요. 안녕하세요. 교인교육대학교의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이고 심화전공으로 과학교육과에 재학 중인 김학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에 재학 중이고요. 심화전공으로 과학을 전공하고 있는 16학번 배상준입니다. 일단 제가 교육대학 분들하고는 처음 진행해보는데요. 역대 4년을 통틀어서 저는 사실 그냥 교육대학교 생각을 했을 때 이게 통합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학과가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 왜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의 경우 보통 통합 지도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학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것부터가 저는 잘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부분이나 좀 설명 가능하신가요? 네, 저희는 이제 입학이나 졸업장을 보게 되면은 다 같이 초등교육과라고 나오긴 하지만 학교 생활에 있어서 과목에 대해서 좀더 특화적으로 배우기 위해서 총 14개 과와 20개 반으로 학교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씀하시는 주요 과목부터 예체능, 그리고 윤리나 컴퓨터, 또 생활과학까지 다양한 과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모든 학생들이 입학할 때는 그 초등교육과라는 모두 같은 학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네요? 들어가자마자 과가 나뉘긴 하지만 심화 전공 수업을 제외하고 모든 교직 과목이나 교양 과목은 거의 동일한 커리큘럼으로 배운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당 학과에 진학을 결심하신 뭐 이유나 동기가 무엇인지 두분 각각 말씀해 주세요. 근데 이게 학과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왜냐면 모두 다 초등교육과로 들어가니까 해당 학교에 왜 지원하게 되셨는지. 저는 우선 경인교육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 이유는 제 적성이 좀 맞는 것 같아서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이제 중등교사이신데, 이제 그러다 보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렇게 교육봉사를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는 이제 또래 학습 도우미를 하고, 이제 기숙사에서는 후배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제 학교 밖에서는 이제 야간 학교에서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글 수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다 보니 자연스럽게 교사라는 그런 직업이 제 목표가 된것 같고, 좀더 제가 잘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저는 원래 꿈이 교사는 아니었는데, 타 대학교 어문 전공으로 원래 대학을 다니다가, PD가 되고 싶어가지고 자퇴를 하고 한번더 수능을 보려고 결심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재수 학원을 다닐 때 담임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 아, 그럼 나도 교직에 서서 한번 아이들을 가르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가지고. 되게 성준 씨는 감동적인 에피소드네요. 이렇게 PD가 되려고 다시 한번 수능을 준비하다가 네, 그런. 교편을 잡으신 선생님의 모습에 반해서. 반해가지고. 그러면은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경인교대 초등교육과에서는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과목을 모두 배운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때 시간표를 다시 생각해 보면은 국영수사과도 있고 체육도 있고 음악도 있고 미술도 다 있잖아요. 저희도 그거를 모두 배운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르치는 내용이 초등이라고 해서 저희가 배우는 내용이 초등 수준은 아닙니다. 그거보단 좀더 심화된 내용을 배우는데요. 각 과목별로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더 배우고 교대기 때문에 교직 과목도 매 학기 한두 과목씩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초등학교 다녔던 기억을 되짚어 보면은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못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는 미술을 썩 잘하진 않았는데, 그럼 그런 것도 다 학생들 가르칠 정도까지는 배워야 된다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선생님이 된다면 이제 직접 그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라 하고 가르쳐 줄수 있을 만큼 그런 교수법을 배우는 거지. 저도 그림 되게 못 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체능을 못하는 학생들도 교대 진학 내가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나 남자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노를 잘못 치니까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 대학교에 들어오시면 그런 고민을 이제 없앨 수 있을 정도로 이제 피아노 연습도 교수님께 지도를 받고
이제 가창도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4년 동안 연습하신다고 하실 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예체능 외적으로 이제 주요 과목으로 얘기하자면 예시를 들으면 수학이 있는데 당연히 교육대학교에서는 1 더하기 1이 어떻게 푸는 건지는 배우지 않지만 학생들이 1 더하기 1을 바라보았을 때 어떠한 사고를 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고들이 어떻게 발전을 해나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교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단순히 초등학교 과정은 어른이 봤을 때 쉬우니까 도대체 가서 뭘 배우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일반인들 중에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잘 알게 된 것 같고 그냥 이건 추가로 혹시 그러면은 뭐 교대 가면 다시 한번 크레파스를 만져볼 기회가 오고 그런가요? 네. 네. 1학년 때 사비 연필도 새로 사보고 수채화 물감도 사보고 찰흙도 지점토도 만져보고 아 그렇군요. 네. 아, 나중에 저도 커서 꼭 다시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막 지점토로 뭐 만들고 그러잖아요. 실컷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경인교육대학교 초등교육과는 커리큘럼 어떻게 되나요? 1학년은 거의 교양 과목 위주의 수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양 과목을 많이 듣고 교직 조금 듣는 정도이고요. 여기에다가 실기 과목을 듣는데 이 실기 과목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과목입니다. 음악 실기 1에서는 피아노를 배우게 되고요. 미술 실기 1에서는 이제 평면에 그리는 뭐 데생이라든가 수채화 이런 거를 하게 되고요. 체육 실기 1에서는 체조와 육상 종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이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교대 라이프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교직을 좀 더 많이 배우게 되고요. 수업 시연이 있는 과목들이 생기게 되고 교과 교육론 수업을 듣게 됩니다. 교과 교육론이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 교육론이나 과학 교육론 이런 것이 있는데요. 이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지 그리고 이거 과목을 가르치는 방법이 어떻게 바뀌어져 왔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배우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학년 때도 실기 과목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음악 실기 2, 미술 실기 2, 체육 실기 2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음악 실기 2에서는 국악 기반주, 그 다음에 미술 실기 2에서는 이제 조소, 조형을 배우게 되고요. 조형 실기를 하게 되고요. 체육 실기 2에서는 구기 종목을 다루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이제 교대생 하면 생각나는 교생 실습을 처음으로 나가게 되는 시기입니다. 다른 일반 대학의 교육과나 교육학과 같은 경우 교생 실습이 거의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교대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부터 교생 실습을 하는 건가요? 교육대학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긴 한데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2주, 3학년 때 3주, 4학년 때 4주에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뭐 두 분 다 심화 전공 있으신데 대표적인 강의 한두 개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는 가장 교대스러운 과목이라고 하면은 교사화법이라는 교양 과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일반인들의 발화법과는 다른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약간 그런 거를 배우는 과목이었는데 그걸 하면서 교사의 발화에 대해서 배우고 수업 시연을 하면서 뭔가 좀 더 선생님의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과목이 생각이 납니다. 그럼 지금 뭐 한 문장 정도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 지금요? 네. 약간 성우같이 변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말투가 약간 아이들을 다루면서 아이들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고 약간 우리 연희가 그랬구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나긋나긋하면서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알 것 같아요. 오늘은 문제 해결의 길잡이를 같이 풀어볼 거예요. 네, 자 한번 교과 그래. 목표 읽어볼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네. 배상준 학우가 말한 것처럼 이제 교사법이라는 수업도 있지만 저는 이제 신체 표현이라는 수업을 준비해 왔는데요. 신체 표현이라는 수업은 이제 신체를 사용해서 이제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제 안무나 율동을 맞추어서 이제 학생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수업인데요. 제가 왜 이런 수업을 준비했냐면 이제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거나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두려운 학생들이 많은데요. 이 수업을 겪고 나면은 이제 직접 율동도 짜고 학생들 앞에서 발표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많이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수업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약간 어떤 말하는 거랑 관련된 전달 방식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을 말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학동 씨가 얘기하신 과목은 어떤 뭐 의사 전달을 할 때 이렇게 바디 랭귀지 같은 걸 배운다는 뜻인가요? 어떤 수업을 할 때마다의 그런 바디 랭귀지 이런 특정 바디 랭귀지를 배우는 건 아니지만 네. 좀 더 말할 때 감정을 싣고 이런
그걸 온전히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잘 배우는 수업인 것 같아요. 아, 특히 이성 교제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 자신감이 좀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인교대, 솔직히 교육대학이란 약간 특수목적 대학교 같잖아요, 이름만 들었을 때. 네, 그러면 그렇죠. 다른 대학과 많이 사뭇 다를 것 같은데 경인교육대학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축제라든지? 문화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20개 반으로 나눠져서 있기 때문에 그 한 반 동기들과 거의 4년 동안을 같은 수업을 듣게 돼요. 그래서 그 반끼리도 굉장히 친한데 그런 친한 친구들과 여행을 갈 만한 여유가 생기는 기간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바로 가정학습 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실습을 나가지 않는 학기에 실습 기간에 한 주를 학교를 그냥 쉬어요. 그럼 혹시 뭐 축제 같은 거는 뭐 있지 않을까요? 이제 어린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어린 학생들과 이런 연관이 되는 활동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동제라고 어린이날에 하는 축제 같은 게 있는데 인천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이제 어린 학생들을 데려오면 이제 저희 대학생들이 이제 뭐 4:1 마킹 이렇게 조를 짜서 같이 저희 학교에 있는 문화를 탐방하거나 미니 바이킹을 타거나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아, 이런 건 진짜 상당히 유니크해 보이네요. 그러면 역시 뭐 교육이 들어간 모든 과의 꽃, 교생 실습에 대해서 두 분 모두 뭐 교생 실습이 이런 것이다 말씀해 주셔도 좋고 경험에 대해서 좀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 때 2주, 3학년 때 3주, 4학년 때 4주 이렇게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요. 2학년 같은 경우는 직접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참관 실습이라고 해서 수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수업 학급을 어떻게 경영하는가에 대해서 뒤에 앉아서 보는 정도의 교생 실습이고요. 3, 4학년은 이제 직접 지도안을 작성하여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실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갔던 2주 동안의 참관 실습은 수업을 직접 하기보다는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관하는 실습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아이들과 장난도 많이 치고 수업 시간에 그리고 아이들과 밥 막 받으러 갈 때 같이 가고 쉬는 시간에 놀아주고 하다 보니까 2주 동안 상당히 많은 정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실습이 끝나고도 아이들이 막 연락해서 문자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보고 있니 부설초 친구들? 안녕.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같은 경우 두 분도 그렇고 모두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 학과에서 선생님 말고 또 교직 말고 다른 진로를 생각하시고 혹은 다른 진로로 나아가시는 분들도 있나요? 제 주위에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고요. 조금 벗어나더라도 이제 교육 공무원이나 이런 계열로 빠지는 건 많이 보셨지만 그 아예 교직이랑 관련 없는 직업으로 가시는 건 거의 못 봤습니다. 우리 학동 씨와 상준 씨 이 두 멘토님들은 어떤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하셨나요? 저는 이제 정시 일반 전형으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름이 좀 긴데요. 교직 적성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이 전형은 이제 내신과 학생부를 통해서 1차를 선발하고 이제 1차 선발한 사람을 이제 면접으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 전형인데요. 아무래도 수시이다 보니까 좀 내신이 많이 중요한 전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과, 이과 모두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문과, 이과 상관없이 모두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런 비율은 정해진 것이 없이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문과랑 이과랑 좀 다른 과목을 응시하잖아요. 네네. 그럼 그 과목에 따른 어떤 보정이나 아니면 뭐 가산 이런 건 없는 건가요? 네, 없는 걸로. 네. 아, 그러니까 가영을 치르든 나영을 치르든 그 같은 표준 점수로 하는 거네요. 그냥 자기가 네, 받은 백분율을 가지고 경인교대 입학에 이제 환산 점수로 하기 때문에 따로 보정은 없고요. 아,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타 대학교에 입학을 할 때는 사회탐구를 한 과목 대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경인교대 같은 경우는 문이과가 한 전형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제2외국어로 대체가 안 된다는 점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문과 이과셨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네요. 저는 문과였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이과였습니다. 그럼 아까 정시로 들어오셨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경인교육대학교의 평균적인 정시컷 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 매년 다르겠지만 네. 뭐 본인의 입학했을 때 연도라든지 정식 컷은 매해 다르지만 입학처가 이제 공개한 경인교대 환산 점수를 다시 평균 백분율로 한번 바꿔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3개년 거를 가져왔는데요. 2018학년도는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15학년도부터 가져봤습니다. 2015학년도 정시 최초 합 남자 평균 94.2, 여자 94.3, 2016학년도 정시 최초 합 남자 평균 95.2, 여자 95.3, 2017학년도 정시 최초 합 남녀 합쳐서 평균 95.1, 최종 등록 94.6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게 이거는 이제 수능 환산 점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2차에서는 그 면접 점수가 합쳐져서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 백분율이 여기에 이제 걸치시는 분들은 면접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정시생이라 하더라도 네. 그냥 수능 점수로 지원해서 무조건 붙는 게 아니네요? 네네. 그게 이제 경인교대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시여도 면접이 있기 때문에 수능이 끝나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정시더라도 수능이 끝나고 좀 더 놀지 말고 면접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학동 씨는 네. 수시로 입학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일반적으로 수시로 입학하시는 분들의 평균적인 내신을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1.19로 이제 수시 전형을 응시를 했었는데요. 입학하고 나서 이제 제 주위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내신을 물어봤는데 보통 1.5등급 안에는 다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일단 수시지만 이제 학생부가 어느 정도 학생부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만 그래도 수시니까 이제 내신이 정말 중요하구나를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딱 들었을 때 어쨌든 내신이 1점 초반인 게 좀 유리하다. 뭐 그렇게 그래도 중반 이상은 네. 하면 이제 좀 안전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네. 그럼 멘토님들이 경인교대 이렇게 입학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입시를 치르면서 느꼈던 팁이나 공부 방법 같은 거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시 같은 경우는 1년을 열심히 준비하더라도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으면은 정말 꽝이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이제 컨디션 조절 잘 하시고 이제 마음 편히 먹고 이제 11월 모의고사 본다는 생각으로 마음 편히 들어가셔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인교대 정시 같은 경우는 정시가 끝나도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꼭 이제 그 해에 시사나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교육적인 안건들에 대해서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수시로 입학을 해서 수시랑 관련된 그런 제가 사용했던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는 내신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입학하고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내신은 엄청 높았지만 학생부가 거의 교대 관련 스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합격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걸 볼 때는 일단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았고 수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이제 내신 다음으로 학생부가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어떤 스펙이나 그 학교 안에 내 활동조차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활동을 모두 다 참가하고 또 만약에 그거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으면 제가 직접 담임 선생님한테 이러한 활동을 선생님이 한번 기획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쭤보기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좀 부족한 점을 찾고 그 부분을 좀 보충하려고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수시에서는 또 면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수능을 치고 나서 이제 교대를 준비하던 친구들과 매일 밤 같이 면접을 준비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계속 반성을 하면서 이제 면접장까지 계속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좀 칼 같은 내신을 만들었던 네. 비결을 좀 더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학교 내신은 이제 그 학교 내에서의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항상 이제 학교 시험이 있는 한 달 전부터 플랜을 짰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이 다가오기 직전까지 한 6번 정도는 반복을 하고 시험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신 범위를 최소 6번은 공부를 했다라는 말이죠? 이제 보통 전 4주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제 첫 주에는 이제 그동안 나왔던 진도를 따라잡고 이제 그 두 번째 주부터는 이제 그 수업에서 진행하는 범위랑 이때까지 공부했던 걸 한 번 더 복습하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진도를 따라가고 또 한 번을 더 복습하고 이렇게 마지막 주에는 두 번을 복습하고 이렇게 해서 보통 한 6번 정도는 반복을 하고 시험을 쳤던 것 같아요.
괴물 같은 누적식 적층식 공부법인 것 같아요. 그럼 교대를 준비할 때 꼭 읽어야 하는 책이나 혹은 뭐 접하면 좋은 영상 같은 거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교대를 위해서 꼭 읽어야 하고 접해야 하는 그런 책은 없지만 교사도 학교가 두렵다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부정적이긴 하지만 제가 왜 이 책을 추천드리냐면 실제로 그렇게 좋은 면만은 있진 않고 또 부정적인 면 그리고 또 감정이 많이 소요되는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학생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를 하실 때 너무 밝은 모습만 보기보다는 어두운 모습도 같이 보면서 아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런 사고를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좀 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도 쉽게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히 환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교사란 정말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도 실제로 고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또 독후감을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보통 선생님 생각하면은 크게 뭐 교수님,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사님 하고 또 초등교사님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중고등학교 교사와 비교했을 때 초등교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임용 경쟁률이 좀 낮다는 점, 그게 좀 더 장점이 될 수 있고 좀 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초등학생이라는 흰 도화지에 알맞은 물감을 손에 지어주는 것 그런 것이 초등교사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많은 유용한 정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4년을 시청하실 구독자 여러분과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희망의 한마디 혹은 조언 해주세요.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저도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 힘들었던 시기를 어떻게 버텼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는데요. 그것처럼 모든 수험생 여러분이 다 각각 다 힘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미 정말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열심히 하시고 이제 앞으로 같은 교인교대 생부로서의 선후배로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수험생이었을 때가 두 번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생각하면은 과연 어떻게 하루에 열몇 시간을 엉덩이 붙이고 책상에 앉진 않았죠. 의자에 앉아서 공부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도 많으시고 힘도 드실 텐데 좀만 더 힘내시고 꼭 학교에 와서 선후배로 만나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4년 경인교대 초등교육과 편을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유익한 정보 제공해 주신 두 멘토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궁금한 대학교나 학과가 있으면 우리 미어캣 홈페이지를 통해서 학과 신청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너무 감사했고 다 같이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